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아직도 거짓 구원에 만족하고 있다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이 들어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데 본인 자신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또는 내가 직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기대를 다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실제로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 기준 아닙니다. 목사님도 기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싸운다고 싸워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철학을 많이 알고 또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성령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강하고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성령의 은사도 강한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가 나뉘어서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면서 울고 통곡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야 하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은 정말 끔찍한 형이고 가장 잔인한 형입니다.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 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가죽 끝에는 쇠 덩어리나 뼈 조각 같은 것들을 달아놓고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그냥 찢겨 나가는 그런 끔찍한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속죄함이 뭐길래 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걸 모르고 그냥 죽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없는 걸.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래서 죽으면 진짜 다 끝이라면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거죠. 한국교회가 1907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 전에 1906년에 인도 카이시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인도 카이시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도 카이시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감화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옥불을 실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예수님께로 피하자며 기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아이들이 물밑듯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흐느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른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지옥의 존재입니다. 부흥이 임했다는 말은 영안이 열려서 지옥에 대한 눈이 뜨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압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증상이 작아도 아주 절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것. 한 번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증상이 작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그와 꼭 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만약 여러분이 30일밖에 살 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30일 있으면 죽습니다. 무슨 음식이 문제겠습니까? 좋은 집이 문제겠습니까? 무슨 옷이 문제겠습니까? 뭘 성공에 대해서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겠습니까? 죄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의 가장 큰 걸림이 죄입니다. 아니 30일밖에 안 남았으면 그렇고 30년 남았으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30년 남아도 역시 우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눈이 뒤집히고 어떻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고 죽으면 정말 온 집안이 다 무슨 저주받은 집처럼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속죄의 복음이라는 게 납득도 안 되고 그게 귀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기적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에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타락한 삶을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테니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실제로 살기는 너무 비참하게, 너무 부끄럽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당장아,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탕자에게 찾아가서,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지 마. 아버지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어. 너 보면 아마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 말 하냐고 아마 할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 너 정말 사랑하고 계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강도 짓을 했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창녀로 살았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사람을 죽였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그게 십자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빌라도가 죽였죠. 사도신경에서 내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라도. 아, 그 유대인 대제사장이 죽였겠죠. 아, 로마 병정들이 실제로 손발에 못 박고 창 찔러서 죽였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빌라도가 죽였나?
유대인들이 죽였나? 로마 병정이 죽였나?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 내가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를 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 위에 죽는 사람 있죠? 많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진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라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경우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내 조국도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죄인이 양떼들이 있는 데 가서 양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 양은 그 택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죠. 그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가 청년 시절에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런데 누가 사다리를 가지고 그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님께 가더니 그 사다리를 받쳐놓고 그 사다리 위에 기어 올라가서 대못을 꺼내다가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께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윌리엄 부스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놈아,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왜 예수님에게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그가 못을 박다가 소리소리 지르는 윌리엄 부스를 돌아봤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기절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윌리엄 부스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나구나. 그리고 윌리엄 부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냥만 바라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에 세례받았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죠? 아니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속죄함은 받았습니다.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새 삶을 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가 올바르게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죄의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또 여전히 옛날처럼 사라집니다. 육신과 죄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속죄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속죄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주 역겹게 느끼고 위선적으로 느끼고 이기적으로 느끼고 독선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면서 살기는 어떻게 나랑 똑같아? 저 거짓말쟁이 봐. 저 위선자들 봐. 저 독선자들 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는 받았는데 새 삶을 살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만 달려 죽은 십자가 아닙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분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우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저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셨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야 이 고난주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절기인가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냥 기념하는 절기인가 봐. 여러분 자신이 달려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이제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의 삶을 삽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 다 허사입니다. 진짜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셨다는 말 전체가 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온전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답답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독약을 마시지 말라. 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독약 마시지 말라. 당연하죠, 당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옥이 있음에 눈이 뜨인 사람에겐 지옥은, 죄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정말 죄와는 이제는 정말 담쌓고 싶은 것. 내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돈 다 쓰고도 고칠 수만 있다면
돈 아깝지도 않아요. 죽을 병 하나 고칠 수 있다면 육신의 병. 아니, 지옥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의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유혹이 많다, 핍박이 많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 다 사라집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십자가 부흥회 때 여러분 자신을 진짜 십자가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회 때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장로님 아들이시더라고요. 40대 아주 젊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마땅치가 않아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가져가 사다가 아버지 이거 좀 읽으세요. 아버지는 확신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 부흥회 때 아,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이번에 내 아내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막상 부흥회 참석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주일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절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한 주간 지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제가 눈 떠야 할 게 뭡니까?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역사하소서.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나도 누리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웠고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눈마신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주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주관해주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동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듣든 인터넷으로 듣든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정말 한 사람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기적, 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성도의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고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아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관계 전도하는 이 기간에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의 이웃, 한 직장 동료들 다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베풀고 돕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수렁에서 건지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 저 북한 한반도에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화해와 용서, 사랑과 하나됨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종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 하나님 정말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풀어주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선교사님의 심령에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언제서든지 충만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 별 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주님의 은혜로 고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특별한 은혜의 주간을 보내게 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고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